What you gonna do? 파울 램지.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얼라이브라는 게임입니다. 공포라기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 자극적인 내용의 축구로 게임이에요. 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기분 나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내 비속어를 지우시겠습니까? 방송용으로 할 거니까 많은 연령층 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비속어를 지우는 버전으로 가도록 하죠. 경고, 본 소프트웨어엔 좋지 않은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리치 효과, 갑작스러운 연출, 비속어, 잔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진행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소프트웨어 실행 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제작자는 일정 책임지지 않습니다. 진행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영혼! 난 바쁘다고! 빨리 움직여! 어서들 줄 서라고! 오늘따라 죽은 놈들이 많구만. 이동, 방향키, 초사 Z, 메뉴 X. 여긴 어디지? 캐릭터가 그렇게 휘번뜩하게 생겼죠? 오! 일시정지 메뉴 화면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네요. 저장, 아이템, 아무것도 없고. 검문소 표지판이다. 진짜 대충 생겼다. 컨셉인가? 줄 서야 한대.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에서 무언가를 해주나봐. 난 낚시를 좋아했어. 그래서 물고기에 밥이 됐지. 뮴뮴뮴. 뭐지? 이곳엔 처음 오는군. 뭐 죽은 사람들이야 다 똑같지만 말이야.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 네 차례가 오면 심사를 시작할 거야. 검문관 이름이 하얀 거야. 성이 하, 이름은 얀거. 내 차례가 됐네. 자, 네가 마지막이군. 그래, 여기는 지옥의 입문이야. 이곳에서 네가 좋은 지옥으로 갈지 나쁜 지옥으로 갈지 정해주는 것이 바로 나 검문관이지. 어디 네 생전 활동 리스트가. 생전에 한 행동 중에 말이야, 여러 생명을 앗아갔군. 살생 노트가 꽤 길어. 모든 기록을 다 읽어보지 못할 정도로. 제가요? 뭐, 개미를 실수로 밟는다거나 그런 일은 다 있는 거잖아? 점. 얘 이름이 점점점이네. 하하하, 미안해. 가끔 이런 장난도 치고 싶거든. 계속 이 자리에서 심사하고 있자니 심심하잖아.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16살이고 사망사유는 자살이군. 자살이요?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을텐데 기억이 안나나? 하지만 자살은 나쁜게 아니야. 그만큼 이승이 힘들었겠지. 따라서 너는 좋은 지옥으로 갈거야. 위로 올라가면 돼. 제가 자살을 했단 말인가요? 그래, 넌 자살했어. 위로 올라가기나 해. 아래 나쁜 지옥이라고 써있네요. 나쁜 놈들 모두 혼나야 되는 지옥이야. 좋은 지옥이 어디야? 에이, 좋은 지옥이 어디지? 말투가 왜 저래요? 쉬프트로 날릴 수 있군요. 난 600가구가 사는 초고층 빌딩에 자살 테러를 했어. 600가구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었지. 나도 죽었지만 말이야. 테러를 해서 600가구를 죽였다고? 얘가? 자살 테러? 근데 착한 지옥을 간다고? 지금 가는 방향이 착한 지옥인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옥 인형고 착한 지옥으로 가는 길. 사랑스러운 영혼들과 함께 이쁘게 살아요? 뭐야 이거? 어머, 들어오자마자 내 총의 맛이 어떠냐? 건맨 죽었다. 히히, 바보 멍청이 죽었대요. 히히, 신난다. 착한 지옥이다. 히히, 신난다. 착한 지옥이다. 삘죽이와 닙죽이네. 뾰쪽이네.
지옥이라서 불타고 뜨거운 곳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거 없는 곳이네. 근데 나는 왜 지옥에 온 거지? 자살해서 지옥에 온 걸까? 어째 죽은 게 실감나진 않네. 히히, 나 죽었다? 죽음을 받아들였어. 다크서클이 약간 있어요. 내게 몇! 뭐야? 네가 오늘의 마지막 영혼이구나. 나는 태양, 지옥에서 가장 착한 영혼 셋 중 한 명이야.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혼란스럽겠지만 이곳에 살다 보면 점점 그런 기분도 사라질 거야. 우리 앞으로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아보자꾸나. 뭐 그렇단 얘기야. 아, 네. 여긴 도대체 뭐야? 궁금한 이야기나 물어볼 것이 있으면 나에게 오도록 해. 일단 이 마을을 둘러보자. 나는 볶음면을 만들 때 매운 고추장을 사용한다. 으즈라구요. 내 옆엔 도서관이야. 책이 128권 있더라고. 내가 세봤거든. 바로 옆 도서관 매우 뜨겁네. 일부러 틀리게 쓴 표지판 같다. 도서관이다. 들어갈 이유는 없다. 안 들어가지네. 낚시를 좋아했는데 말이야. 난 길쪽 가당 사람이 사는 집이다. 저기 어떻게 들어가? 여기 뭔가 반짝이는 뭔가가 있는데? 파인애플을 획득했다. 아, 파인애플. 애플 중에서 제일 상태 좋은 거. I'm fine, pineapple, yeah. 뭐야, 획득한 게 아니야? 어,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이 파인애플이야? 파인애플이 있던 자리다. 너무나도 성스러워서 빛이 난다. 물음표? 나는 내가 죽은 게 실감나지 않아. 나도 내 죽음이 실감나지 않아. 나는 살해당했어. 눈앞에선 가족을 모두 잃고. 분명히 분노는 점점 사라질 거라 했어. 이승에 대한 미련은 곧 없어질 거라고. 그런데 너무 슬퍼서 사라지지 않아. 나는 어떻게든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그 자식을 내 손으로 꼭 죽이고 나서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유튜브에서 기생하다가 트위치로 넘어왔어요. 닉네임 마음에 든다! 이리한 내 시청자지! 넌 뭐야? 죽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거야? 표정에 아무런 감정이 묻어있지 않잖아. 난 내가 죽은 게 기억나지 않는걸. 뭐? 죽은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 마지막 순간을? 전문가는 내가 자살했다 했어. 근데 난 내가 왜 자살했는지 모르겠는걸? 자살이라면 더욱이 뇌리에 단단히 꽂혀있을 텐데. 나도 내가 왜 자살했는지 알고 싶어. 적어도 이유만이라도 다시 살아날 방법이 있을까? 그렇다면 다시 살면 되는 거야. 우리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자. 그게 마음대로 돼? 난 이런 곳에 있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곳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어. 일단은 이곳에 대해 알아야 하니까 마을을 둘러보자. 특별한 정보를 찾으면 나에게로 곧장 와. 알겠지? 특별한 정보를 얻어보자. 마을 앞에 무언가 잘 알 것 같은 큰 사람이 있었지? 태양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물어보면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고. 관상용으로 된 플라스틱 집이다. 내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잉? 다른데 마저 다 둘러볼게요. 덴수. 죽은 사람들이 모두 왔다기엔 수가 너무 적지 않아? 들어갈 수 없다. 어? 저기 쪽지 있는데? 못 먹어? 난 전생의 내용을 모두 까먹었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을 살아온 걸까. 저기도 못 가고. 종이 상자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 관상용으로 된 플라스틱 집이다. 관상용. 밋! 새로운 애들이 많네.
김치찌개 많이 먹기 대회에서 뚝배기 60그릇째 들이키는 순간 나트륨 과다 섭취를 죽어버렸어. 하지만 지금도 역시 배고파. 착한 영혼들은 다 착해. 나 같은 바보 멍청구리도 착하게 대해줘. 꽉. 다랑해요. 다랑다랑해요. 600가구나 없애버린 건 나도 착한 지옥, 없애버린 나도 착한 지옥에 왔다. 지옥에서 나쁜 건 도대체 얼마나 나빠야 하는 걸까? 옆에 녀석이 내가 살던 아파트를 테러했어. 우리 가족 모두가 죽었지. 증오로 가득 차 어떻게든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오니 모든 게 사그라들었어. 왜일까? 관상용으로 된 플라스틱 집. 위험? 위험한 곳이에요. 마음대로 가지 마세요. 이상한 기분이 든다. 태양한테 갑시다. 쉽게 들여보내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 오늘 들어온 애기구나. 지옥에 대해 질문할 게 있니? 여긴 어딘가요? 이곳은 착한 지옥, 착한 영혼들이 살아가는 곳이야. 너도 이승에서의 기억은 잊고 평범하게 살아가렴. 다시 살아날 방법은 있나요? 점, 물음표? 다시 살아날 방법은 없단다.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점점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승에 대한 생각은 잊게 될 거야. 하얀 거에게로 돌아가 보자. 헤이, 얀거?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역시 살아나갈 방법은 없다고 해. 난감하네. 응? 혹시 기본 상식들도 기억에서 사라진 건 아니지? 분표? 그런 방법을 찾을 정도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진작에 이승으로 돌아갔겠지. 오, 너 똑똑한걸? 그만두자. 나도 마을을 둘러볼 테니 특별한 정보를 찾으면 곧장 나에게 찾아와. 난 도서관에서 뭔가 찾아볼게. 마을 전체를 둘러보자. 무언가를 찾으면 도서관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또 다 처음부터 마을을 다 걸어봐야 되나? 나는 멋진 석양의 건맨이 될 거야. 뭐? 수박과 똥이라니 무슨 조합이지? 누군가의 일기를 획득했다. 알량한 영혼들을 돕던 후후는 관리자에게 걸려 껍데기만 남은 채 죽어버렸다. 그 껍데기는 의미 없는 말만 한다. 무엇? 책이다. 꽉, 책이 많나? 위로 못 가잖아. 오른쪽으로 쭉 가면 히퍼퍼라는 이상하게 생긴 착한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여기 오래 살아서 많은 걸 안대요. 오호. 이제 가지네요. Oh shit, the hell. 왓더헬. 길을 잃어서 무서운 아저씨가 있어. 어? 뭐야 이거? 길이야? 더 못 가. 아호호! 오랜만에 스님이잖아. 여기 다른 영혼들이 모든 무서워해서 잘 오지 않거든. 내 이름은 히포포다. 착한 지옥에서 제일 착한 영혼인데, 아니 셋 중 한 명이지.
그리고 옆에 저 강아지는 네 사랑 뿅뿅이야. 점. 맞아. 좀 이상한 강아지야. 하지만 그게 매력이지. 하여튼 뭐처럼 손님이니 천천히 따가라구. 히포포의 쇼파다. 사이즈가 크다. 히포포의 탁자다. 오랜만에 손님이어서 라디오를 켜봤는데 오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면 사과하지.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적어도 지옥에 있는 모든 손가락 개수보다 더 많을 거야. 나? 손가락 있는 애가 없다고? 어떻게 죽었어요? 나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단다. 그렇게 교사로서 살아오다 교생으로 온 그이가 내 눈앞에 나타났지. 나는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다. 아,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질인가. 그이는 나와 사귄 지 얼마 안 돼 시한부 판정을 받아버렸지. 내 족의 한 말기였던 거야. 나는 그이를 떠나보내기 싫어 밥도 먹지 못하고 카누만을 계속했다. 그렇게 그이는 힘이 다해 눈을 감았고 나 역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뭐? 헛소리하지 말라고? 내 로망을 깨지 마라! 사실이 아니야. 좋아하는 음식은? 파인애플 피자.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물음표? 아, 오랜만에 듣는 질문이어서 말이야. 방법은 간단하다. 나쁜 지옥 끝에 있는 돌문을 열면 돼. 말은 쉽지만 말이다. 그래, 말이 쉽지. 무릎이요? 히퍼포는 생각에 빠진 것 같다. 정보를 얻었으니 나가보자. 무섭게 생겼네. 아무튼 이승으로 가는 방법을 얼추 찾은 것 같다. 도서관에 있는 하얀 거에게로 돌아가보자. 아우 눈 아파. 오른쪽으로 더 안 가졌었네요. 안 그래도. 이거 아는 사람은 스포하시면 안 돼요. 나쁜 지옥 끝에 있는 돌문을 열면 된대. 누가? 히퍼포라는 착한 영혼인데 태양과 같은 사람인가봐. 히퍼포를 벌써 봤어? 나 역시 마을을 잠시 둘러봤는데 이곳엔 세 명의 착한 영혼들이 뭐 있는 모양이더라고. 맨 처음에 봤던 태양, 그리고 네가 본 히퍼포, 그리고 마지막 한 명. 거기서 히퍼포라는 영혼은 스스로 무섭게 생겨서 다른 이들이 겁먹을까봐 먼 곳에 산다고 했거든. 어떻게 갔다 올 생각을 했군 그래. 그럼 지금 당장 그 돌문을 찾으러. 잠깐, 같은 착한 영혼인 태양의 말과 어째서 상반되지? 그리고 히퍼포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승으로 가는 걸 시도해보기라도 한 걸까? 마지막 한 명한테도 갔다 와봐. 아마 마을 중앙에서 왼쪽에 있는 집에 있다고 들었거든. 왜 네가 안 가고? 읽고 있던 책이 있어. 난 한 가지에 빠지면 그걸 꼭 끝내야 하거든. 마을 중심의 왼쪽 집이라고 했지? 여기 안 들어가진다며? 얘가 착한 영혼이야? 난 지옥에서 제일 착한 세 명 중 한 명, 마지막 한 명이다. 성은 마, 이름은 지막 한 명. 난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네? 히퍼포가 말한 돌문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말이야. 느낌표! 히퍼포에게 연락이 닿았다.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주 오랜만이다. 나는 그저 정말로 살고 싶다면 작은 가능성이라도 믿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는 그 돌문의 실체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곳에 남아있으면 미래는 똑같다. 밤이 되면 검문소는 빈다. 반드시 떠나야 한다. 원하는 것이니 필사적으로 돌문을 찾거라. 그리고
태양과 마주하지 말거라. 태양은 죄 없는 자가 나쁜 지옥으로 가는 걸 용납하지 못해. 제발 이곳을 무사히 떠나거라. 이 생생한 자아로 희생을 보는 건 싫으니. 하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남겠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주겠다. 하얀 거에게로 돌아가자. 뭐야? 나는 과거에 길거리 기타리스트였어. 돈은 못 벌었지만 행복했지. 나만 혼자 죽은 건 많이 쓸쓸한걸. 같은 장면만 반복되는 TV다. 어? 어? 내 바뀐 겉모습을 본 사람들은 날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내가 착한 걸 알면서도 말이야. 그래서 내 귀염둥이 뿅뿅이와 단둘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다. 나도 아늑한 내 집을 얻었으니 일석이조다. 히퍼포 불쌍해.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막 무서운 얼굴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겠지만 뿌꾸는 계속 나를 사랑해주겠지? 마지막 한 명에게 들은 내용을 모두에게 얘기했다. 모두에게가 아니라 모두 얘기했다. 여길 제발 떠나라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하는 건가? 과거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돌문의 실체를 본 적이 없다니 왜지? 아직 정보가 적어.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의 말이라면 분명 이곳에 오래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하는 거야. 밤이 되면 빨리 떠나자고. 점점점. 응? 왜 그래? 그냥 뭔가 대화가 낯이 익어서 뭔가 떠오른 거야? 느낌표! 아니 그래 아무튼 밤이 되면 가보자고. 그렇게 수시간이 지났다. 검문소 앞으로 가보자. 검문소 검문 준비 다 끝났어? 출발할까? 아니요. 빨리 볼일 보고 와.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나봐. 집이다. 뭐 개소리야, 도서관 아니었어? 도서관에서 왜 갑자기 집으로 변모했지? 어? 여기 들어가져요. 와우. 야호. 이 신난다, 착한 지옥이다. 파워 병신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저기 시체도 같이 춤추고 있네? 집이다. 병맛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뭐랄까 요즘에 되게 이상한 나라의 화장실급의 미친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곳으로 갈 이유는 없다. 그럼 가보자고. 하얀 거와 동행을 시작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나? 갈 이유는 없다. 비어있는 싸늘한 검문소다. 안 들어가지네. 어? 뭐야 여기? 원래 길이 이렇게 왼쪽 벽과 이어져 있지 않았는데? 이제부턴 나쁜 지옥이야.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자고. 아, 옆에 귀여워. 나 하얀 거. 와우. 달리기가 안 돼요.
무서우니까 아래로 가야지. 뭐야 이건. 이러는데 얼굴 밟으니까 좋은가 봐. 아 깜짝이야. 아 놀라라. 가지마. 정신이 혼미해진다. 나쁜 지옥의 입구는 저 앞이야. 바보 멍청이가 얘기했어요. 신빙성이 전혀 없죠? 안녕, 또 만났네. 너보다 빨리 뛰어왔지. 그게 가능해? 어? 지금 보니까 뒷배경이 원숭이네요? 그쵸. 뒤에 원숭이가 있어! 뭔가 했는데. 뭐야, 이거. 왜 하늘을. 마른 하늘을 따려. 잠잠잠. 들켰다. 태양. 나쁜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단다. 어째서 그렇게 나쁜 곳으로 가려고 하니? 좋은 지옥에 불편한 점이 있었니? 나에게 말해보렴. 태양은 부드럽게 달래듯 얘기했다. 우린 다시 살고 싶어. 나쁜 지옥의 끝에 있는 돌문을 열면 이승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어. 점점점. 그건 거짓말이란다. 히포포가 말해준 거니? 그 역시 아주 착한 영혼이지만 강도 높은 장난을 잘 치는 영혼이란다. 장난? 그래, 장난이야. 조크라구. 어서 돌아가자. 태양은 어떻게든 다시 되돌려보내기 위해 설득하는 느낌이었다. 거짓말이 아니다. 어? 헛! 태양, 우리가 남의 삶에 간섭할 이유는 없어. 이들이 살고 싶다면 살고 싶은 거다. 뭐야 갑자기. 장난이 심하네, 착한 친구야. 여기서까지 장난을 치면 정말 저 작은 친구들이 가버릴 수도 있다고. 말 조심해. 난 더 이상 죄 없는 영혼들이 도깨비로 변하길 원치 않아. 도깨비?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들아. 다시 오렴. 제발, 이 이상한 말 해서 일 꼬이게 만들지 말고 평범하게 살자, 응? 난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난 내 삶을 위해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건 싫어. 이봐, 꼬맹이들, 어서 뛰어! 얘들아, 잠시만 움직이지 말고 있어! 하, 이 친구가 장난이 심하네! 싸한 분위기가 엄습해왔다. 나는 이런 미친 곳에 있느니, 거짓이라도 갈 거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군. 너도 결국 그 둘처럼 정신이 나간 거냐? 지금까지 영혼을 먹었던 내가 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군. 미쳤어. 미쳤다고. 이럴 게 아니야.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정말 미쳤어. 우린 그저 주어진 명령만 잘 이행했으면 삶이 보장되었어. 왜 관련도 없는 놈들을 구하느라 피해를 봐야 하냐고. 이게 옳지 않으면 너도 잘 알텐데. 그럼 우리 넷이 죽었어야 옳은 것인가? 허, 정의의 사도 납셨군. 그래, 난 너희 셋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나마 너는 그 둘과 다를 줄 알았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셨잖아. 넌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 어서 가! 그러게요. 원래 착한 영혼이 4명이었나 보지? 문 너머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나는 왜 자살했으며 여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뭐야? 제작 파울 램제. 잠시만요, 끝났어요? 아니지? 이제 프롤로그가 끝나고 Alive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죠? 그쵸? 이거 플레이타임 엄청 길다고 알고 있는데 난 이대로 끝날리가. 오, 현실세계인가? 느낌이... 아, 여긴 가짜구나. 어떻게 그렇게 단박에 알았어? 꿈이 생각보다 생생하네. 죽어서도 꿈을 꾸긴 하는구나. 이건 항상 집 가면 타던 지하철인데. 자각몽이라니. 지하철 의자다. 생각보다 딱딱하다. 지하철 의자가 그렇지 뭐. 기대지 마시오. 이게 뭐지? 이 장면은 열차 다음 칸에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아. 한번 가볼까?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뭐지 이거? 여기엔 누군가가 있었다. 익숙한 느낌이야. 난 힘들 때마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곤 했어. 잊혀졌던 과거의 기억 파편이네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아무리 슬퍼도 자살 같은 소리를 입에 담으면 안 돼. 응, 장난인걸. 앞쪽은 기관실이다. 오른쪽이 살짝살짝 보이는데? 꿈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여기가 나쁜 지옥인가? 어쩌다보니 혼자 떨어져버렸네. 일단 하얀거부터 찾아보자. 먼저 들어왔으니 어딘가에 있겠지. 뭐란 물대로 그냥 먹어야 한다. 끓여서 커피로 먹는다는 발상은 어떤 미친놈이 한거야? 물 좋아, 물 맛있어. 물찬양론자들이네. 책을 획득했다. 촥! 책이 계속 수집이 되네? 지옥 인형구, 응가 싼 데에는 휴지로 꼭 처리하자. 그게 왜 도서관에 있냐고요?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연, 월, 일, 시계다. 야호! 물이다, 물! 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 어! 물 최고야! 뭐야, 이 물이. 안 돼, 이 나쁜 자식아! 물을 봤다니! 그냥 글씨 아니야, 저거? 원펀치 쓰리공댕이. 아쉽게 됐습니다. 여긴 막힌 길인데. 이 나쁜 자식 물을 밟다니. 이 나쁜 놈 물을 밟았어. 물을 밟다니 죽여버릴 거야. 계속 밟아주마. 그러고 보니까 왼쪽으로 갈 생각을 안 했네. 아하. 도넛. 이래서 불 달린 것들은 이상해. 바보 멍청이라니까. 이래서 불 안 달린 것들은 먼저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보기엔 둘 다 바보 멍청이들 같은데. 따진이야. 찐따인가? 찐따를 거꾸로 쓴 건가? 여긴 또 뭐야? 후앵 미로야. 미로 이름이 후앵인가 아니면은 저 녀석의 효과음인가? 지옥 인형고. 초콜릿에 밥을 말아먹지 마시오.
웬일로 정상적인 말했네. 난 해물파 전을 좋아해. 이거 남들한텐 비밀이야. 문이다. 안 들어가죠? 뭐지? 향기로운 꽃이 놓여져 있다. 전설의 파인애플 매우 멋지다. 쩐다. 왜 있는 거지? 김치찌개는 뚝배기로 59그릇까지만 그 이상을 먹으면 죽습니다. 향기롭다. 이런 원이 있으면 한 바퀴 돌고 싶어지지 않아? 나만 그런가? 나도 그래요. 애초에 원도 아니긴 하지만. 시원한 물이 먹고 싶어. 어? 너는 엉덩맨? 궁덩덩이네? 이 집은 틀린 길이야. 근데 네가 굳이 가겠다 한 말리진 않겠어. 뭐지? 집 안이 이상한데? 틀린 길이라고 하니까 일단 가보자. 그럼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겠지. 일기를 쓰며 꿈을 꾸다. 친애하는 Y에게 존경의 뜻으로. 뭐지, gonna do? 여기로 나왔어.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못 둘러갔잖아, 그지? 우리 이런 거 한번 보면은 절대 그냥 못 지나치잖아요? 문소리가 왜 이래? 엥? 제자리로 나왔네. 진짜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심심해서 넣었나 봅니다. 집이었던 것이다.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 파인애플 또 먹었어. 애플 중에 최고라는 파인애플. 얼려파인? 아임파인. 6월때 큐엔 뉴베리 마치 파인애플장. 축하해 주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러하다. 넌 나쁜 아이구나. 아닌데. 난 야동도 하루에 하나밖에 안 보는데. 시원한 물이 먹고 싶어. 물? 여기가 맞는 길이야. 구악! 마지막 한 명이 나를 나쁜 지옥으로 던져버렸어. 거기 있던 모두들 다 쫓겨난 거야. 난 뭔 잘못을 저지른 거지? 나쁜 검은 애들이 다른 애들을 잡아먹어서 무서웠는데 마지막 한 명이 우리 나쁜 지옥으로 집어던졌어. 여기가 더 무서워, 호해! 착한 영혼 세 명이 우리들을 나쁜 지옥으로 집어던져버렸어. 그래 놓고선 갑자기 돌문을 찾으래. 어떻게 해야 하지? 내 기억이 듬성듬성해. 혹시 내 눈. 넌 나빠. 물을 밟았잖아.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눅눅해져서 녹아 흐릅니다.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거야, 얘네들? 넌 물을 밟았구나. 물을 안 밟으면 딴 얘기 해주나? 아씨, 궁금한데 물 안 밟은 세이브 데이터로 돌아가 볼까요? 어째서 물을 밟았지? 시들은 하얀 꽃이다. 너는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러서 물을 밟았잖아! 아,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자, 물 안 밟은 상태로 내가 여기까지 다시 왔다. 난 시원한 게 좋아. 생각보다 별 얘기 안 하네. 캬, 이걸 물이... 물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야. 헤헤. 시들은 하얀 꽃이다. 아, 물 너무 좋아. 되게 물 마시는 걸 장려해주는 게임인 것 같네. 책상이다. 책상. 책상이라고. 진짜 책상이야? 이게 다라고? 미친 거 아니야? 다 봤다. 정체가 뭐냐, 이 게임. 뭐지? 눈이 진짜 뽑힐 것 같아. 여러분, 캐릭터만 보세요, 캐릭터. 가운데에 있는 제 캐릭터만 보시면 눈이 덜 아프... 무엇? 난 어디로 가야 하지? 하얀 건 어디 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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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 길이 아예 사라져버렸어. 버스가 오니까 이만 가볼게. 아까 학교에서 한 말 있잖아. 그땐 말이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간 거고. 그... 애들도 많았고. 그래. 너가 준 이 목걸이 직접 만들었다 했지? 평생 벗지 않을게. 그... 아... 그니까 고맙긴 한데... 아 미안, 버스가 온다. 미안, 미안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저 아이는. 내가 전생에 왕따였나? 그가 미웠다. 화가 치솟았다. 왠지 모르게 화나. 난 누구한테 고백한 걸까? 실연 당했던 걸까? 썩 좋지 않은 기분이네. 이곳에 온 지 며칠 지났다. 구조가 꽤 치밀하게 만들어졌는데 뭘 위한 곳이지? 하얀 거. 늘 게임편! 오, 마법소사 살아있었구나. 일단 여긴 위험하니까 앞에 보이는 방으로 도망치자. 모든 걸 설명해줄게. 나 먼저 갈 때 걱정했었는데 어떻게 다시 만났네. 이것도 운명 같은 것이겠지. 네가 나 버리고 갔잖아. 난 이승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죽인 범인을 찾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어. 그거에 대해선 미안하게 됐어. 앞으로 같이 다니면 되지, 그치? 굉장히 쿨한 친구네요. 손절합시다. 옷장이다. 쓴반이다. 책이다. 향기로운 꽃이 놓여져 있다. 지금 밖엔 도깨비들이 있어. 그 도깨비들은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진 않지만 그 도깨비한테 닿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녀석들에게 빨려 들어가 버려. 헉! 넌 그걸 어떻게 하는데? 직접 봤어. 아, 나는 그를 보고 왜인지 밉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방금 스쳐간 기억 때문일까? 무엇을 보고 밉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나 버리고 가서?
이곳을 조사해보자. 저게 도깨비예요? 개 섬뜩하게 생겼네. 도깨비들은 바보 멍청이라서 하얀색 체크블럭 위로 못 올라간대요. 하얀색 체크블럭이 어디 있어? 이거야? 옷장이다. 향기로운 꽃이 놓여져 있다. 잠겨 있다. 누군가 안에서 잠근 것 같다. 아, 저 친구 나한테 올 것 같아서 무서운데. 홀랄랄랄랄랄. 아직은 갈 필요 없다. 향기로운 꽃이 놓여져 있지 않다. 큰 문이네. 열쇠 구멍이 있잖아. 열쇠가 필요한가?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곳으로 가긴 힘들겠다. 다른 곳을 한번 조사해보자. 어? 에? 어? 왜 그래? 이 도서관 구조 익숙해. 다른 곳이지만 비슷한 곳이 있었어. 여기가? 이런 곳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걸까? 뭐지? 책을 한 권 꺼내들자 쪽지가 떨어졌다. 그래, 쪽지를 쓰곤 했지. 나도 쓰곤 했는데 누구와 썼는진 기억이 나지 않네. 누가 쪽지를 주고받았을까? 누군가 돌려쓰던 쪽지다. 너 사기치지. 자꾸 이걸 지네. 다시 한 번 더 해. 너가 그냥 책스 못하잖아. 내가 봐준 거지. 에반데. 누군가 돌려쓰던 쪽지나. 아, 머리를 시계다. 간장에 케찹 뿌려서 밥 비벼 먹으면 레알 밥도둑. 뭐 맛없을 것 같다고? 맞는다. 옷장이다. 아, 깜짝이야. 겁나 옷색 찬란하게 생겼네, 저 친구. 이동속도 빠른 거 봐서. 저장을 생활합시다. 저장하고 죽어볼까? 야! 게임 오버. 굉장히 대충 썼네. 하지만 복구가 발을 핥고 있어요. 썬더 램지. 전설의 용사 썬더 램지의 초상화이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었던 거지, 저 친구는? 울고 있어. 말이 안 걸어지고 밟아지네요. 어, 놀래라. 핑크팬더 닮았다지. 한 바퀴 다 둘러본 거 아니야? 오우씨, 놀래라. 어? 여기 아까 안 들어가졌었던 애 아닌가? 내 간장게장을 봐, 부럽지? 너 간장게장이니? 간장게장. 진짜 미쳤다, 이 게임. 여기도 안 들어가 봤네? 안 들어가 본 곳 되게 많구나. 힝, 나도 대장할랭. 아니, 그건 나랑 전군이가 쓴 쪽지잖아, 부끄럽게. 그걸 뒤져본 것뿐이 저 큰 열쇠문을 열 수 있는 단서를 찾는 모양이구만. 와, 역시 힝이야, 대단해. 여는 방법이 있어? 열쇠가 있으면 되지. 아니, 그건 안 한대. 아하, 열쇠를 찾고 싶은 거구나. 진작 말하지 그랬어. 열쇠는 전설의 용사 썬더램지를 좋아하는 우는 아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돼. 무지 어려우니 조심해.
야, 엄마야. 아, 무서워서 저기 못 가겠다. 여기로구만. 야, 너 자꾸 밟지 마. 아프지 않나? 미안. 문제 낼 거야. 사과가 세 개 있는데 거기서 내가 두 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지? 한 개 아니. 몇 개지가 몇 개 남았냐가 아니라 세 개. 흑흑. 나는 바보 멍청이인가 보다. 난 여태껏 한 개라고 생각했지 뭐야. 미안하니까. 자, 열쇠 줄게.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었나 보다. 자, 여기서 저장하고요. 불러오기 해서 한 개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띵동댕! 자, 열쇠 줄게. 기분이 이상한데? 잠깐, 이거 열쇠가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데? 그럼 다른 곳의 열쇠인가? 어? 장난감 열쇠. 아주 작은 열쇠다. 열쇠가 필요한 곳이 있던가요? 아까 밑에 문 하나가 잠긴 게 있었다고?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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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그렇구먼. 플라스틱 모형이다. 넌 누구니? 누덕덕이. 거기 하얀 놈! 뭐 여긴 다 하얀 놈이지만 말이야. 아, 아. 하여튼 너 찌그러진 것이지만 괜찮은 목걸이를 하고 있네. 이거? 십자가였네요? 그래, 그거. 그거 나에게 팔아줘. 난 찌그러진 게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줄게. 원하는 거? 그래, 너희들은 열쇠가 필요하잖아. 열쇠가 있어? 그럼 이 목걸이랑... 잠시만... 잠깐... 이건 소중한 것이라 안 돼. 뭐야, 저 문을 열고 싶어서 나에게 온 거 아니야? 나에겐 열쇠가 있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과 물물 교환했으면 해. 다른 걸로 안 될까? 그 목걸이도 좋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아무거나도 좋아. 책 열 권. 어떻게 해야 되지? 파인애플도 못 주나?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이건 아주 소중한 사람 것이었어. 착한 지옥에 있었을 때부터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다녔는데 뭔가 이 목걸이를 보니 소중한 사람이 떠올랐어. 왠지 나도 저 목걸이가 익숙해. 간장게장을 훔쳐오자. 난 네가 뭘 하러 왔는지 알아. 내 간장게장을 훔치러 온 거지? 오씨, 음성지원 미쳤다. 내 간장게장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이 장난감 열쇠는 바꿀래? 허헛! 그거랑 내 간장게장이랑 바꾸자. 간장게장. 무서워! 헉! 이 냄새 간장게장! 간장게장이랑 열쇠랑 바꾸자. 당연하지! 간장게장이면 열쇠 99개도 줄 수 있어!
현장 계정을 주고 열쇠 99개를 받았다. 생각보다 쉽게 얻었네. 이제 저 문을 열어보자. 단장 계장 생겼다. 단장 계장. 새 주인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띠아왕. 열쇠 99개. 열쇠를 진짜로 99개나 주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기는 할 말 있어?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목걸이가 신경쓰여. 왜? 그냥 꼭 어디선가 본 것 같고 익숙해. 어디서 파는 물건을 어쩌다 본 거겠지. 아니야, 이건 확실해. 혹시 그 소중한 사람이 나랑 닮은 것 같지 않아? 뭐, 뭐? 뭔 소, 뭔 갑자기 이상한 소리야? 난 네가 미워. 왜 그래? 너 갑자기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아. 미안, 중간중간 기억이 끊겨서 혼란스럽네. 그래, 그럴만도 하지. 나도 혼란스러운걸. 일단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내려가시겠습니까? 예스. 내가면 여긴 우리 집은 아닌데. 커다란 스피커다. 게임기다. 뭐 막 좀 돈 좀 있는 집 가면은 거실에 이런 스피커 있던데 솔직히 이런 스피커 좋은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좋아요? 벽장형 선반이다. 올라갈 수 있나? 아씨, 꿈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 마. 혹시난 쿠션이다. 여기에 누군가가 있었다. 넌 누구야? 내 기억일 뿐인데 누구라도 물어봐도 알 길이 없네. 머리가 복잡해.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고백했던 사람은 너일까? 고백을 했었어? 한쪽에만 있으면 소리 듣는 거 불편할 텐데.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한쪽에만 있어. 심지어 옆엔 냉장고야. 여긴 벽인데 왜 벽장형 옷장이라고 뜨지? 그게 아니지. 문제를 잘 봐봐. 이렇게 하면 쉽잖아. 아, 그렇네. 똑똑한걸? 대칭병이 있어서 뭔가 겁나 불편하다고? 빨리 나가자, 이 지옥같은 곳에. 뭐해? 왜 넋 놓는 거야? 어서 내려가자고. 네 엉덩이 냄새 그가 그가. 헐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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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그러게. 뭐야? 건설할 때 한 칸 잘못 올린 듯하다. 창문이. 흑흑, 난 폐기되기 싫어. 부부젤라야? 거꾸로 읽으면 부부젤란데? 라젤 부부. 밭밭. 혜영이 뭐라 했는지 알아? 나 같은 반응 없는 폐기물은 나쁜 지옥으로 가야 한다 했어. 착해지는 약이 반응을 하는데 난 나쁜 영혼이야. 소다더미. 흑흑 너무 슬퍼. 마치 한 마리의 김치찌개를 보는 기분이야. 김치찌개 먹고 싶다. 나는 나쁜 영혼인가? 그래서 나쁜 지옥으로 온 거야? 어두워. 길이 있어서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어두운데?
어두운 곳은 그냥 갈 필요 없는 건가? 부메, 난 나쁜 사람이었나봐. 착해지는 약을 먹고 반응이 오지 않았어. 난 바보야, 바보, 멍청이 바보, 바보. 어? 야, 아까 나 말렸다. 슬퍼하고 있어. 울고 있는 거야. 버려진 거야, 우린. 이름이 밍이야. 귀여워. 난 자살할 거야. 어? 뭐야, 이거 길이 왜 이래, 이거? 흥기로운 꽃이 놓여져 있다. 안 가지네요? 책을 획득할 수 없다. 여긴 왜 이래? 향기로운 꽃이 놓여져 있다. 시계에서 큰 소리가 난다. 비슷한 풍경만 계속 보여. 미칠 것 같아. 도대체 얼마나 더 어딜 가야 하는 거지? 도깨비들도 안 보이고 위험한 것도 없어. 우린 정말 심한 장난을 당한 게 아닐까? 태양의 말이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참을 비슷한 방을 보며 걸었다. 고요한 곳에서 들리는 기묘한 시계소리가 정신을 헤집어놓는다. 물음표? 물음표? 저쪽에 무언가 있어. 귀엽게 생겼네. 안녕하십니까? 이곳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 구역 나쁜 지옥의 관리자입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돌문이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렵게 이곳까지 와주셨지만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왜죠? 이곳은 사용하기 힘들 정도의 폐급 영혼들을 폐기하는 처리장입니다. 당신들같이 질 좋은 영혼을 아깝게 폐기할 수 없어요. 영혼을 폐기한다고요? 영혼을 사용한다고요?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한 지옥으로 돌아가 주세요. 뒷걸음질 쳤어. 당신들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손실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벌을 주어도 그 구역의 놈들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군요.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 단 한 명 벌을 주고 끝냈는데. 이번엔 그 구역을 폐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잔여물 폐기를 명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도망가! 오른쪽으로 도망갑시다. 오씨 쭈마다 파도 젠들맨 이야이야요. 방금 쫓아오고 있는 그거 뭐야! 아이씨 바로 위쪽에 문이 있었는데. 가즈아! 아! 오! 나왔어! 와, 나 방금. 와, 약간 지렸다. 나 지금 팬티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참을 달린 후 그를 따돌린 것 같다. 하얀 거 어디 갔지?
그 십자가 신경 쓰였는데. 아니 지금 십자가가 문제예요? 하얀 게 없어졌잖아요. 아는 사이였을까? 스쳐가는 기억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번엔 다시 보기 힘들겠지. 포기했어 벌써? 단순히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이곳으로 버려졌어. 착한 지옥에서의 삶은 행복했는데. 착한 지옥에서 왔어? 응, 내 친구들한테 무언가를 먹였는데 갑자기 무섭게 변했어. 근데 나는 두 개, 세 개를 먹어도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버려졌어. 저승은 생각보다 끔찍하네. 다시 가면 위험할 것 같지? 아까 그 괴물은 뭐였을까?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오게 되는 건가? 이곳은 정말 저승이 맞을까? 자살을 해서 파워를 받은 걸까? 피곤하고 힘들어. 죽어서도 힘든 건 똑같구나. 야, 죽어서도 힘들 거면 차라리 이승에서 힘들어도 계속. 얘 지금 얼굴 바뀌었죠? 얼굴이 바뀌었는데? 티비 TV와 치티비. 난 TV가 두 개나 있어. 안녕, 너에게 물이란 존재는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히히, 물 좋아. 물 최고야. 물 밟은 상태로 계속 진행했으면 찝찝해서 죽었을 것 같아, 아마. 사랑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물음표? 나는 여기를 내어 선물을 주고 고백을 했죠. 그는 물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하진 않았죠. 나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이가 거절한 것인가? 낸 차인 것인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 미워하기 시작했죠. 아니, 사실 상당히 슬펐습니다. 나는 차인 것 같아. 넌 어때? 뭐가? 너가 용기 내어 고백했던 그이 말이야. 물음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딱히 무언가를 아는 건 아니야. 그저 여길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물어봤을 뿐이지. 지금까지 인상 깊었던 이가 있었어. 키 크고 잘생긴 영혼이었고 착한 지옥의 관리자였지. 그는 이곳으로 넘어간 그녀를 찾기 위해 왔다 했어. 착한 지옥의 관리자는 이곳으로 넘어오면 중죄가 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 그는 결국 내 뒤로 계속 나아갔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 너는 그런 이야기가 있니? 그니까 나도 네가 좋아. 사실 이 목걸이를 받을 때부터 널 좋아했어. 고마워. 오늘부터 사귀자. 어? 쟤도 진짜 초록색 목걸이 하고 있네? 기분이 묘했다. 이때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활짝 웃고 있었다. 아니, 그랬던 기억이 뚜렷이 났다.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나를 웃을 수 없게 만들었다. 무언가가 내 기억을 왜곡시켰다. 뭐지? 난 무언가 실수한 걸까? 분명 좋아해야 할 감정인데 어째서. 마음 한쪽이 아려온다. 그 십자가 맞아. 하얀 거는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이 맞았어. 사랑을 찾아 떠나거라 젊은이여. 이 대사 너무 멋지다. 난 위로 올라가길 좋아해.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 내 눈. 아, 내 눈. 감광성 경고, 여러분. 감광성 경고. 눈 아프시면 눈을 감고 계세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지옥 인형구. 이것들은 변화에 성공하지 못한 쓰레기들입니다.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 맞았어. 그 일을 반드시 봐야 해. 이것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
바보 멍청이들 왜 태어났니? 제발, 제발 어딘가에서 기다려줘. 왜 태어났냐고! 다시 안 돌아가고 싶은 거 알아. 쨍찌, 너는 찾아야 하는 것이 있구나? 바보. 화분에 바보라고 적혀있어. 그를 봐야 해, 너는. 지옥이라고 하는데 지옥 아닌 것 같고 약간 제 내면색이 아닐까 싶네요. 점점점. 모든 게 기억이 나. 날카로운 쇠붙이를 주었다. 저걸로 자살했나 혹시? 이쯤 왔으면 더 안 쫓아오겠다. 뭐? 뭐야? 여자애였어? 그 관리자란 놈이 그 녀석을 쫓아가게 돼서 걱정인데. 이상하고 멍했지. 그래도 뭔가 익숙한 말투였는데. 뭐 잘 살아있겠지? 하여튼 어서 그 돌문을 찾으러 가야지. 와우. 아니 근데 자기 가족들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았어? 자기 아내랑? 아닌가? 종이 상자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 멍을 때리고 있다. 퍽퍽. 여긴 내가 도망쳐왔던 분이야. 그 큰 놈은 여길 들어올 수 없겠지. 남잔가 아닌가 모르겠다. 또 결국 비슷한 곳이다. 지옥이란 곳이 이런 곳인 게 맞는 건가? 뭔가 좀 더 추상적인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위적으로 누군가 만든 것 마냥. 다시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거지만 여긴 분명 무언가 있는 곳이야. 영혼을 사용한다느니. 일단 뭐가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서 가자. 어이가 없네요. 위쪽이 어이가 얘가 없네. 논내용인가? 이 방 애들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 같아. 플레이머라고 하는 겁니다. 잉잉잉이? 어서 오라고 인사하는 말이에요, 저거는? 쾌쾌한 냄새가 짙게 난다. 뻑큐 뻑큐 뻑뻑큐 뻑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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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큐에서 냄새나네요. 아, 더러워라. 용케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살아왔군. 어? 너희들이 간 뒤로 착한 지옥의 모두를 이곳으로 보냈다. 마침 잘 되었군. 동행해서 가자 많을수록 좋으니. 당신은 나쁜 지옥의 입구에서 봤지만 서로 이름도 모르는군. 난 마지막 한 명이다. 착한 지옥. 아니, 그곳의 관리자 중 한 명이지. 아, 그렇군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저는... 억지로 설명할 필요 없어. 자신의 이름을 잊는 경우는 아주 많아. 대부분이 그렇지. 우린 시간이 없다.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야 해. 누구한테 쫓기는 거예요? 도깨비들이다. 너희 같은 영혼이었던 이들이 개조당해버린 형태지. 되게 의식은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와 같이 의식이 생겨난다. 당신과 같이? 당신도 도깨비인가요? 할 얘기가 아주 많겠군. 지금 당장은 걱정하지 마. 영혼을 먹는 건 아주 오래됐어. 준비가 된다면 나에게 다시 말을 걸어주게나. 텅 비었네?
바인애플 애플 화상태 너무 좋을 때 쓰는 말 바인애플 얼류 바인 바인 땡큐 웬유? 난 길쪽하당? 얘는 또 이러고 있네. 싫어! 계속 죽은 척 할 거야! 이제 일어나, 재미없어. 죽은 척 하는 거였구나! 착한 지옥이 아니야, 여긴 진짜 지옥이야.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책상이다. 책을 획득했다. 아이템 똑같이 가지고 있네? 마지막 한 명이 왜 여기 있냐고요? 야, 처음부터 안 봤으면 질문을 하지 마! 나중에 앞에서부터 봐. 아직 이쪽으로 가기엔 볼 일이 남아있다. 그럼 여기로 가야지. 아직 이쪽으로 가기엔 볼 일이 남아있다.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여긴 왔던 곳인데? 좋아, 저 방으로 오면 돼. 할 말이 많지만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아. 그래서 짧게 얘기를 해주자면 이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 착한 지옥, 아니 영혼보관소의 관리자로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다. 검은 화면이 왜 이렇게 길어? 자, 괜찮게 만들어진 것 같군. 너희들이 할 일은 이곳에 오는 영혼들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없는 영혼은 너희들이 처리하면 된다. 도깨비로 변하지 않는 영혼이나 과거의 기억이 뚜렷이 남아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너 할 말은 없나? 내가 관리하는 게 수십만 구역이니 헷갈리는군. 어차피 자아도 없는 놈들인데 더 말할 필요는 없겠지. 알고리즘대로 움직이는 놈들이니까. 저게 과거의 착한 내 영혼인가 보죠? 우리는 죽은 영혼들이 들어오면 괜찮은 영혼을 분류시키고 도깨비 생산을 위해 영혼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영혼보관소의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게 이게 어렸을 적 나네. 처음 우린 자아가 없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 시절의 기억은 남아있지만 이 시절을 돌이켜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우린 아무런 생각도 갖지 못했다. 그저 정해진 대로 형식적인 말만 하며 불필요한 일은 잡아먹었다. 그러면서 우린 점점 커져갔다. 얘가 태양이구나. 오른쪽이 후후고 후후가 지금 없는 착한 영혼 중에 한 명인가 보지? 그러니까 관리자. 얘가 히퍼포네요. 아래쪽은 누구지? 그렇게 수백, 수천, 수만의 영혼을 빨아들인 우리는 몇 번째인지 짐작도 가지 않은 영혼의 처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나 먹고 싶어. 이번엔 내 것이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전 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없으면 동생은 큰일 나요. 너무 많은 것을 기억. 또 내가 먹고 싶어. 안 돼. 제발 절 살려주세요. 마지막 한 명. 난 그때 그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뭔가 먹고는 싶지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된다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 불쌍함과 미안함을 그때 처음 느꼈다. 나는 못
못 먹겠다. 느끼풋! 절 살려주시는 건가요? 안 돼, 내 거야! 태양은 개걸스럽게 영혼을 뜯어먹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은 행동을 해오던 내가 태양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이상해진 건가? 머리가 지끈거리듯 아픈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야, 너도 생각한 거지? 응?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잖아. 점점점. 난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 생각이란 걸 갖게 된 거지. 아, 다행이다. 너희들도 가능성은 있는 거구나. 너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하지. 50년 동안 고생했잖아. 나와 히퍼퍼는 우리가 자아를 가진 것에 대해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 관리자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아를 가진 도깨비들을 싫어했어. 지금 히퍼퍼가 자고 있거든? 그래서 몰래 나왔지. 그렇다면 그 태양에게도 말해볼까? 혹시 우리처럼 생각을 가질 수도. 그녀는 쉴 틈 없이 이야기했다. 후후가 여자였군요.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수십 년간 같은 말만을 반복하던 나는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었고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다. 그렇게 처음 해본 이야기는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되었다. 그렇게 밤만 되면 그녀와 히퍼폰을 만나 잠담을 했다. 여차간엔 불량 영혼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우리가 잡아먹지 않아도 되니까. 어디 한번 가볼까? 다른 이들을 찾아보자. 전 살고 싶어요. 애들 다 어딨어? 저거 태양이야? 아, 사천왕이구나. 얘네를 알기 쉽게 사천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착한 영혼 4명이라고 안 하고. 오랜만에 폐기 영혼이 나타났어. 우리 정말 먹어야 할까? 과거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잖아. 관리자님의 명령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자아를 가진다 해도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해. 맞아! 난 이해가 안 돼. 저 맛있는 걸 놓아주자고?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렇게 괴롭다니. 차라리 나는 자아가 없던 시절이 나았던 것 같아. 우리가 자아를 가지게 된 걸 알리지 말자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뭐 어때? 생각을 하든 말든 우린 하던 일만 하면 되는 걸. 나 말이야. 저들을 이승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나쁜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 그곳 끝에 돌문을 열면 이승으로 나갈 수 있어. 왜? 꼭 그래야만 해? 난 저 영혼을 데리고 나쁜 지옥으로 갈 거야. 뭐? 관리자가 절대 가지 말라 했잖아. 난 싫어. 너희들이 없을 때 내가 고통 없이 처리할게. 그게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난 더는 다른 영혼들이 한 번 더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그녀를 쫓아가 보자. 왜? 날 말리지 마. 아니, 너의 뜻이 그렇다면 말릴 생각은 없어. 적어도 거기까지 가는데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소중한 친구였으니까. 그러네. 우리가 서로를 본 것도 수백 년이구나. 괜찮아. 난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나쁜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도야. 다시 돌아오는 건 관리자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 하지만 그에게 들킨다는 건 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됐어. 난 가볼게. 회귀 영혼이 나타난다면 나쁜 지옥으로 보내. 반드시 내가 찾아서 돌문으로 돌려보낼 거니까. 그녀는 떠나갔다.
아, 진짜 왜 저래? 정의의 사도 남셨구만. 뭐? 진짜로 갔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왜 안 말렸어? 빨리 가보자! 나쁜 지옥 입구로 가보자. 아, 여기에서 태양 얼굴 뜰, 아니다. 마지막 한 명 얼굴 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헐랄랄랄랄랄랄라. 뭐야? 정말로 간 거야? 나도 가야겠어. 다시 데리러 올게. 기다려. 나는 말리려고 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이 들었다. 후후를 보냈는데 히퍼퍼를 막는 건 모순이 아닐까? 나는 가는 이들을 막지 않았다. 자아를 가지게 된 뒤로 상대방도 자아를 가진다면 그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모든 행동엔 이유가 있기 마련. 그래서 보냈다. 그렇게 수천만 년을 태양과 단둘이 착한 지옥을 관리하게 되었다. 영혼을 안 먹으면 도깨비들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수억의 영혼들을 먹었다. 그 둘을 볼 수 있던 건 영겁의 세월이 흐른 후. 어휴, 많이 컸네. 후후만 그대로고. 흑흑. 나 때문에 히퍼포가... 하... 관리자님이 뭘 보내서 와봤더니 못 먹어서 조그만 놈이랑 이상하게 변질된 놈이잖아. 우리 체제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떠난 벌이야. 관리자님이 큰 자비를 베풀어주어 너희들을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히 여겨라. 미안하다. 용서해줘. 너는 생긴 게 기계에서 영혼들이 무서워할 거야. 저 멀리 착한 지옥 깊숙한 곳에서 둘이 조용히 살아라. 쫓아내지 않은 건 오래전같이 지내온 벗으로서의 최소한의 자비다. 고마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양의 말도 맞았기 때문이다. 태양이 막 무조건 나쁜 스바라시한 녀석이다 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네. 뭐든지 다 속사정을 봐야 돼. 하지만 그녀는 또 영혼들을 도와주었다. 몰래몰래 사고 싶은 의지가 있는 이들을 나쁜 지옥의 돌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후 보냈다. 히퍼포 역시 그녀 때문에 변했지만 계속 그녀를 따랐어. 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론 존경하고 있었지. 어떻게 자신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남을 돕는 것인지. 그래서 너희들이 왔을 때 다짐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을 먹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을 살리자고 말이다. 헤런, 간단한 선명을 한다는 걸 지금까지 겪은 걸 하소연한 꼴이 됐군. 근데 태양 히퍼포 후 세 명의 관리자는 어디 있죠? 태양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히퍼포는 그곳에 남기로 했다. 그들의 결정을 존중했지, 지금쯤. 됐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대로. 그건 맘먹은 대로인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돼. 아, 생각해보니 이승으로 가는 돌문의 위치는 아세요? 그건 히퍼포밖에 몰라. 하지만 그는 그곳에 남았다. 그럼 제가 왼쪽으로 가는 길로 가볼게요. 당신들은 아래쪽을 확인해주세요. 왜 따로 가려 하지? 수가 적은 편이 편해서요. 하, 너의 의견이 그렇다면 존중해주지. 돌문을 찾는다면 이곳으로 모이도록 하자. 24시간이 모자라. Oh no. 24시간이 지나도 찾지 못한다면 이곳으로 돌아오거라. 오케이.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갈 수 있겠죠? 랄랄랄랄랄랄. 아, 사실 그들의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 난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아봤고 대부분은 그 녀석이 왔다 갔다 했지. 뭔 말이야? 갑자기? 하... 히퍼포? 무섭게 생긴 영혼이라. 무서운 건 싫은데. 아, 이래서 남 시킨 거구나. 주인공 시킨 거구나. 그 녀석한테 부탁해봐야지. 어? 역시나 얘도 하얀 거로 보이네.
서로의 외모를 못 알아봐. 나쁜 지옥 끝에 있는 돌문을 열면 된대. 누가? 히퍼포라는 착한 영혼인데 태양과 같은 사람인가 봐. 히퍼포를 벌써 봤어? 알아서 잘 갔다 왔네. 아주 나쁜 녀석이구만. 하, 그 녀석 잘 살아있겠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 여기 말고 아래로 가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 아래로 간다 했는데 이곳은 마지막 화면과 무리가 가기로 했다 하면서 안 가지네요. 그렇구먼. 얘 머리 좀 만져보고 싶다. 아, 뒤통수 쓰담쓰담 해보고 싶게 생긴 뒤통수야. 오 마이 갓 더 베이비. 뒤로 안 돌아가지네. 뭔가 생각나는 거 없어? 있잖아. 사실 알고 있잖아. 후후라는 도깨비가 영혼을 도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무언가 떠올렸잖아. 너도 그 녀석을 돕고 싶다 했잖아. 근데 결국 그 녀석에게 죽었네? 허걱! 하얀 거가 허걱으로 읽혔어. 안 좋은 기억이다. 난 도대체 누굴 도와준 거지? 도와줬는데 왜 날 죽인 거지? 2승으로 돌아가자.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오. 의외로 스토리가 굉장히 심오한가 봐. 걔 좀 또라이 같아, 누나. 나 좀 도와줘. 계속 나만 쫓아와. 무서워 죽겠다니까? 좀 머리가 어디 이상한 것 같아. 이건 뭐야? 배경은? 아니, 진짜 미친년이라니까! 걔랑 같이 있지 마. 걔가 누나한테 무슨 짓 할까봐 무서워. 뭐? 괜찮은 애라고? 나만 보면 눈이 핑 돌아. 미친년이야! 욕 안 나온다면서요. 욕 안 나온다면서요. 그에게 말을 걸어보자. 누군가 있다. 있다고. 넌 많이 힘들었구나. 아무리 슬퍼도 자살 같은 소리를 입에 담으면 안 돼. 응, 장난인걸. 어? 진짜 서로 아는 사이는 100% 맞는 것 같고. 진짜 장난이야. 아니, 그 정도로 심하다니까. 그래? 그 정도로 심해? 어? 넌 누구야? 뭐야, 왜 말을 하다 말아. 그렇구나. 이건 내 기억이구나. 기대지 마시오. 여기엔 그 녀석이 있었다. 얘가 갠 거 같은데? 얘가 주인공? 그러면 십자가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나 보네요. 걔한테서 받은 십자가인 듯? 등장인물이 총 3명이야. 마지막 장입니다. 게임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나 보네. 뭐? 아, 깜짝이야. 나 게임 끝난 줄 알고. 아,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게 엔딩 말하는 거였어?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바뀌었어. 갑자기 바뀌었네 분위기가. 잘 살고 있네. 내 삶을 망쳐놓고 생기있게 살아있는 너. 스타트를 누르래. 컨티뉴 하면 안 되는 거야? 게임 내 비속어를 지우시겠습니까? 못 지워. 지금부터 비속어가 좀 많이 나오나봐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지금. 이제 눌렀어요. 어디 있어? 무서워. 나쁜 놈, 나쁜 놈. 아무것도 없잖아. 뭐래? 다시 생각해보니 그걸 네가 왜 끼고 있어? 너한테 준 게 아닌데? 먼지가
짜잔, 나는 바보 병신이었습니다. 그 미친년이랑 같이 다녔으니까요. 샤발. 너무 욕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귀를 좀 닫아주세요, 우리 착한 시청자분들은. 이런 비속어 들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 기억하지 못해서. 진짜 매우 미안해. 갑자기 눈물이 흘러.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여긴 빨간 십자가네. 이 정도는 학교 가면은 맨날 쉬는 시간마다 듣는다고? 아휴, 끔찍하다. 요즘 애들이 비속어를 너무 그냥 쓰는데. 이 강아지를 죽일까요? 선택지가 없는데? 어우, what the hell. 그러게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18아이 돌아가자 이제. 돌문을 찾아가자. 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같은 곳으로 나오나? 여긴 막힌 길이네. 다시 되돌아가자. 뭐지? 파인애플을 획득했다. 근데 이번엔 빰! 빠라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막 이런 거 안 나오네. 치타치 뭐야, 바로 옆방이었네? 생각할 게 너무 많았나 보다. 엄청 멀게 느껴졌는데. 적적 방향으로 가면 되겠지? 이건 무엇? 무언가의 덩어리다. 비린내가 난다. 이건 뭐지? 아래로 가볼까? 비린내가 난다. 베레네. 베레네. 미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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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이랑 색이 반전된 것 같다고? 아닌 것 같은데? 똑같아.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예. Yeah. 쾌쾌한 냄새가 짙게 난다. 분위기가 애매하군. 야야 플레임 플레임. 법규 머강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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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느낌표. 너는 그와이와 함께 나쁜 지옥으로 먼저 넘어가니군. 우린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물음표? 아, 에으어. 그래서 덩어리만 남은 게 저거야? 날 찔렀군. 날 죽여야 했던 이유가 있었나? 너와 나와 함께 다닌 그이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 나 역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걸로 서로를 공감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수천만 년을 살아왔지만 아직 부족한가 보군. 살고자 하는 영혼을 만난 건 오랜만이다. 영겁의 시간이 흐르고 흐른 지금에 와서야 너희들이 왔지. 난 더 이상 누군가가 괴로움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 모두를 존중했다. 너 역시 날 죽인 것엔 이유가 있을 테니 존중해주겠다. 하고 싶은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 넌 너의 길을 쫓아 나아가라. 아니 근데 얘는 존중을 해줬으면은 얘를 죽였을까? 어? 존중이란 건 서로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한쪽으로만 하니까 호구같이 당하죠 이 마지막 사람아. 살점이다. 피가 없다.
죽었네. 주절주절 뭐라는 거야, 멍청이 새끼가. 살점이다. 뭐야, 여기 왜 안 가져? 얘가 길을 막고 있네. 왜 얘로 다시 돌아왔냐? 나 왜 이렇게 이야기 파악이 안 되지? 너는 나 기억이 모두 났어. 난 언니하고 같이 공부하기도 했고 우연히 같은 지하철을 타 같이 다니기도 했지.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정말 사랑해서 목걸이도 직접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그를 사랑했는데 그게 괴롭고 힘들었어. 왜? 나의 너무나도 일방적인 사랑이었거든. 내 착각이었어. 그게 너무나도 아프고 아파서 끝내 자살했어. 그렇구나. 왜 이렇게 심드렁해요? 그걸 도무지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말을 할 수 있었구나.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떠들고 있었네. 이 스바라시 같은 애야. 점점점. 미안하지만 나는 기억이 아직 가물가물해. 너와 함께 했었던 일들이 떠오르지 않아. 이제 서로 얼굴이 보이나봐? 조용해졌다. 말을 걸어보자. 뭐야, 여기 보이지 않는 벽이 막고 있어. 오, 깜짝. 에? 뭐야? 개. 아, 목표까지 자르진 못했네. 그냥 날카로운 쇠붙이일 뿐이니까 어쩔 수 없다. 안타깝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게 돼서. 뭐야? 무슨? 기억 안 나? 언니가 나를 그렇게 놀릴 거란 걸 생각도 못했어. 나를 그냥 무시했잖아. 가지고 놀았던 거지.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일을 이용해서 장난친 거잖아. 뭔 짓을 한 거야? 그때 죽을 때랑 똑같은 소리라네? 내가 너한테 저승에서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제발 그 상태로 고통스럽게 죽어줘. 잠시만, 오해가 있어. 가지마. 잠시만 살려줘. 돌아가기. 어머! 죽었다.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헉! 뭐야?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 이승에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떠올려본다. 네. 네? 이제 더 이상 얼굴이 나오지 않네요. 하얀 거. 그게 아니지. 문제를 잘 봐봐. 이렇게 하면 쉽잖아. 아, 그렇네. 똑똑한 걸. 너 고민 있지? 어떻게 알았어? 같은 문제만 세 번째 풀어주고 있잖아.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헐, 진짜? 이름은 뭔데? 잘생겼어? 아니,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해줘. 귀여워, 중학생 커플이라니. 아, 이럴 게 아닌가? 나도 나보다 한참 연하랑 사귀고 있으니까. 어? 이 어린 것들이? 끼리끼리끼리끼리. 뭐야, 이거 움직이잖아. 바보, 넌 지금 골려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고민을 들어주는 척 뒤에선 웃고 있었겠지. 난 이 책상에 있는 이 문서가 제일 궁금해요. 난 네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못다한 얘기 들으려고 밤새 내 집 앞에서 기다렸다며? 자, 목걸이 이렇게 끼고 나왔어. 응? 봐, 목걸이 이렇게 끼고 있다고. 응? 그니까 나도 네가 좋아. 사실 이 목걸이 받을 때부터 널 좋아했어. 고마워. 오늘부터 사귀자. 점점점. 부들부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야, 울고 그래. 다음 정거장에 너희 집 있지? 아직 새벽이니까 빨리 씻고 와. 뭘 씻고 와? 왜 씻고 와? 어? 응. 정말 행복했지. 바보같이 울기나 하고. 오른쪽으로는 안 가지니까 이 문을 들어가야 되나? 에이? 이 책에다가 쪽지를 꽂을 거야. 아침엔 내가 쓰고 저녁엔 네가 써서 서로 면전에다가는 말하기 힘든 걸 쓰는 거야, 알겠지? 우와! 첫 장부터 네 입냄새 대박 꾸려. 이렇게 써있으면은 진짜 웃기겠다. 진짜 완전 재밌겠다. 우와! 두근두근해. 너는 내성적이니까 아직 연애 초반이니까 이렇게 하자고. 알겠지? 응, 배려해줘서 고마워. 점점점. 오늘은 집 같이 가지 않을래? 아, 미안. 오늘은 친구랑 같이 가기로 해서. 미안해. 그게 하얀 건가? 그래도 나는 정말 행복했어. 그냥 얼굴만 이렇게 봐도 행복했었지. 정말 좋아했어. 바보 멍청이. 기분 좋아서 웃기는 책장이다. 어? 뭐야 이거? 어? 언니잖아. 물음표? 저건 어? 진짜 하얀 거랑 같이 하교하고 있었네? 둘이 아는 사이였나? 사랑해. 에이, 헐! 에이 참, 몇 년을 봤는데 아직도 애교야. 제가 한참 어리니까요. 우와! 너 그 피 뭐야? 그 칼은 또 뭐고? 방금 엄마 아빠의 비명소리가 너가 다 한 짓이야? 미친년이야! 네가 미친놈이겠지! 미친놈아! 배신감이 들었어. 얘 솔직히 뭔 잘못이냐? 진짜? 얘가 씨 발라먹을 녀석이지. 수박씨를 아주 잘 발라먹게 생겼네요. 이 씨 발라먹을 놈아. 그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지 마. 그래서 이거 뭐라고 써있어? 바보 멍청이. 중성화를 해야 하는데라니. 와, 진짜 드립 찰지다. 맞네. 저놈의 어? 그 악의 근원을 떼버리면은 쟤도 착해질 거 아니야. 이 앞은 돌문입니다. 드디어 환생할 수 있는 건가? 2승으로 돌아갑니까? 야,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점점점이 얘 이름이 점점점이잖아요. 점점점이
그 하얀 거가 부모님이 살인마한테 다 살해당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자기도 죽였다고. 얘가 그 부모님까지 다 죽이고 자살한 거야? 와, 진짜 얘 미쳤네. 주인공 제정신이 아닌데? 일단 정황상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볼게요. 저기 있다. 남자의 친구. 야, 그래서 더 어떻게 됐어? 남자. 진짜 그렇게 쏠 친년인 줄 알았으면 신경 끄고 사는 건데. 눈앞에서 사람을 칼로 썰어버리는데 진짜 그 장면만 생각나면 구역질이 나와 진짜. 와, 몇 달이 되었는데 경찰서를 아직도 왔다 갔다 거리냐? 아, 몰라! 진짜 난 여자복이 없나봐. 속 울렁거려. 아니, 미치겠네. 한년은 미래를 봐야 하니 뭐니 꼰대짓하고. 나 한년이라 그래서 1년인 줄 알았어. 한년은 진짜 또라이 스토커 강아지고. 강아지? 그니까 왜 파친녀 고백을 받아줬어? 그냥 신고 때리지. 너도 많이 웃었잖아. 그 쪽지 같은 거 볼 때도 그렇고. 진짜 많이 놀리다가 찐따 만들려 했는데. 그렇게 맷돌을 많이 도른 년이었으면은 진짜 아예 단칼에 끝냈지. 와우. 이거는 진짜. 이리로 더 못 가네요. 사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근데 그냥 너무 슬펐다. 적어도 나와 함께 몇 년을 친하게 지내던 그 언니만큼은. 적어도 이런 심한 장난은 안 칠 거 아니야. 이거 법규야? 멍청이, 결국 휘둘리다 엄한 사람만 잡았구나. 사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그 남자애가 너 별로 안 좋아했던 걸 말이야. 그 여자를 죽인 것도 결국 그냥 핑계고 도망이잖아? 난 너의 감정을 알 수 있지. 넌 확실히 정상이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사고방식. 차라리 내 양분이 되지 않을래? 어차피 살기 싫지? 내가 먹는다? 아니 진짜 이러고 엔딩이라고? 점점점 주인공 하얀거 주인공 2. 우와, 등장인물 짱 많아. 이게 도대체 뭔 엔딩이야? 내가 뭐 잘못했니? 내가 파인애플을 다 왜 이래? 못 모았나? 뭐야? 뭐? 그 이름이 뭐라고? 걔가 좋아하는 게 너라고? 응, 약간 좀 모자란 사람 같아. 아, 그것도 모르고 연애 상담해준다고 설레발했네. 그 아이 나랑 아주 친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앞으로 놀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하고. 아, 그래? 이 목걸이 내가 그 아이에게 전해주면서 얘기할 테니까 너도 상황 설명 똑바로 하고 사과해. 알겠어? 와, 쟨 진짜 착한 애였는데. 아이고, 여자들이 남자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 진짜 이러고 끝이 아니네? 안녕하세요, 사교. 이거면 해주세요, 가사요. 2018년 8월 25일부터 한정상 약 한 달간 게임 완성이라는 목표만을 가지고 달려와요. 어떻게 완성을 했나요? 아무튼 파울의 첫 번째 작품 다시 한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전방이나 천천히 둘러보시죠. 안녕하세요, 사교. 아, 진짜 이러고 끝이야? 멀티엔딩도 아니고?
넌 뭐야? 타임라인방입니다. 엘라이브 2018. 뭐야 이거? 뭐 어쩌라고? 뭐지? 이건 뭐지? 아마도 차기작 예고 같다. 너와 함께 먹던 고기. 아마도 차기작 예고 같다. 서곡. 아프겠다. 작품 이름이 아프겠다야? 동그란 눈. 주인공이 남자에게 선물해준 목걸이. 왜 십자가 모양인지 모르겠다. 취향 독특하네.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중요하니까 두 개 걸었다. 캬, 역시 파인애플은 중요하지. 한 달 만에 급하게 완성시켰어야 하는 만큼 제작자 본인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 먼 미래 리메이크를 하게 된다면 그땐 조곤조곤 열심히 만들어보고 싶네요. 제작자 친구가 그려준 고대 이집트 신화풍 비둘기의 신이다. 작중에선 배경으로 나왔다. 와우! 이건 뭐지? 꼬꼬깔.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는 도깨비. 전군. 히히힝과 함께 전쟁놀이를 즐기는 도깨비. 히히힝. 전군이와 함께 전쟁놀이를 즐기는 도깨비. 부비. 해물파! 전을 좋아한다는 도깨비다. 무서운 소리를 적의 본진에서 하고 있다. 주삐. 미로를 혼란스러워하는 도깨비. 철봉. 맞는 길을 알려주는 착한 도깨비다. 하지만 이미 문이 보이는데 뭘. 궁덩덩. 틀린 길을 알려주는 착한 도깨비. 하지만 가겠다면 말리지도 않는 관대한 도깨비다. 도넛. 뿔 달린 애들을 혐오하는 나쁜 도깨비다. 뿔 안 달린 도깨비 두 뿔과 싸우는 중이다. 두 뿔. 뿔 안 달린 도깨비를 차별하는 나쁜 도깨비다. 뿔 안 달린 도깨비 도넛과 싸우는 중이다. 괭이. 시원한 물을 갈망하는 도깨비다. 하지만 도깨비는 물 안 먹어도 안 죽는다. 간장게장이다. 간장게장. 간장게장 최고야! 누덕덕이. 열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깨비. 간장게장을 좋아해서 열쇠를 과투자한 결과 주인공은 99개를 얻었다. 나 이런 것들도 다 복선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병맛이었네. 도깨비. 나쁜 지옥을 랜덤으로 돌아다니는 도깨비. 닿는 모든 영혼을 빨아들인다. 제작자 친구가 그려주었다. 고마워 들을. 나쁜 손가락 도깨비. 자아를 가진 도깨비들이다. 근데 바보 멍청이들이 더 많다. 이거 제작자 친구 손이다. 고마워 하이. 친구가 그려준 베이스. 이걸 파울이 개조했다. 관리자. 나쁜 지옥의 관리자다. 이 게임에 나온 애들 중에 제일로 강하다. 하지만 주인공을 붙잡지 못했다. 검문관 하얀거. 주인공이 하얘서 하얀거라고 불리는 것과 다르게 진짜 이름이 하얀거다. 라인 도깨비. 땡글땡글한 도깨비다. 포인트 도깨비. 땡글땡글한 도깨비다. 마지막 한명 자금. 마지막 한명의 어린 시절. 자아를 가진 뒤로 영혼을 먹는 걸 매우 싫어했다. 태양과 단둘이 관리할 땐 되도록 먹지 않았다. 히포포의 어린 시절. 다른 영혼들의 증언에 따르면 꽤나 키 크고 잘생긴 형태라고 한다. 자아를 가진 초반에도 태양과 같이 영혼을 먹었으나 마음을 고침. 미스터 힙합퍼! 과거의 영혼들을 돕다 관리자에게 벌을 받아 외형이 괴물처럼 면한 착한 지옥의 관리자 넷 중 한 명인 도깨비. 마지막 한 명. 착한 지옥의 관리자 넷 중 한 명인 도깨비. 생각을 갖게 된 뒤로부터 모든 자아를 가진 이들의 행동을 존중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을 죽인 주인공도 존중해주는 대인배. 태양. 착한 지옥의 관리자 넷 중 한 명인 도깨비.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충신이다.
공적인 자리에선 태양 같은 애들이 최고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태양의 어린 시절, 영혼을 먹고 오랜 기간 지나 점점 커졌다. 불량 영혼, 이름이 불량 영혼인 영혼이다. 불량, 영혼의 영혼과 혼령이란 뜻의 영혼은 다르다고 해두자. 뭐지? 아무튼 이 영혼도 몇천만 년 전의 고대 영혼이다. 우는 도깨비, 전투 능력은 거의 없는 도깨비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찮은 수준. 대부분의 영혼들이 도깨비화되면 이렇게 된다. 제일 무섭게 생겼네. 후후, 가장 먼저 자아를 가진 착한 지옥의 관리자 넷 중 한 명인 도깨비. 하지만 남을 너무 돕다 벌을 받아 죽었다. 뿅뿅이, 미스터 힙합포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세상. 길쭉이, 자신은 길쭉하다면 자랑하는 영혼. 부럽다. 댄수, 죽은 사람들이 모두 왔다기엔 수가 적지 않냐는 의문을 품은 영혼. 아쉽게도 탐구심은 없어 궁금하기만 하고 있다. 소다더미, 뭐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이 가히 한 마리의 김치찌개를 보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헛소리하는 영혼이다. 꿈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영혼. 제작자 친구가 그려주었다. 고마워 덜덜. 없네. 이상한 소리를 하는 영혼. 제작자 친구가 그려주었다. 밭밭, 태양한테 심한 말을 들은 폐기된 영혼. 불쌍하다. 담당이, 전생의 내용을 모두 까먹은 영혼이다. 폽스, 과거의 길거리 기타리스트였다. 어째서인지 마지막 한 명이 집에 살고 있다. 마지막 한 명은 그가 살고 싶어하는 것도 존중해주어 같이 살고 있다. 띠온, 자신을 멍텅구리라 하는 영혼. 정말 멍청하게 생기긴 했다. 김찌개, 김치찌개 많이 먹기 대회에서 뚝배기 60그릇째 들이키는 순간 나트륨 가다 섭취로 죽어버렸다. 라젤 부부, 폐기되기 싫은 영혼. 하지만 이미 폐기가 된 거다. 어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영혼. 제작자 친구가 그려주었다. 아이 너무 많잖아요. 얘만 보자. 쿠키스, 물을 밟으면 발작을 하며 싫어하는 도깨비들. 약해서 무언가를 잡아먹진 못한다. 얘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펑펑이, 600가구가 사는 총. 아, 테러범이구나. 나쁜 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지옥으로 갔다. 사실 영원 보관소엔 죄값이니 뭐니 그런건 필요없지만. 제일 반전. 빙빙이 총 맞음. 총을 맞고 이렇게 되었다. 호액! 찡찌, 주인공에게 아는 척하는 영혼. 제작자 친구가 그려주었다. 집 앞 텅빈 방에서 텅 비었냉이라는 당연한 말을 하는 영혼. 원펀치 쓰리궁뎅이, 막힌 길을 알려주는 친절한 영혼. 하지만 이미 도착해 눈으로 확인한 걸 알려준다. 크래커, 도서관에 책이 총 128개 있다고 주장하는 영혼이다. 근데 맞다. 본 게임의 주인공, 중학교 3학년 16살이다. 자세한 신상 정보는 자신도 모른다. 깔끔한 버전, 유심히 보지 않으면 바뀌었는지도 모른다. 제작자도 만들 때 바뀐 거 까먹었다. 어허. 그렇군요. 색깔 버전, 색까지 입혀 열심히 찍은 것 치곤 비중이 적었다. 본 게임의 주인공, 하얀 거 눈에는 이렇게 보였나보다. 본 게임의 주인공 2, 이름은 밝혀진 게 없지만 쭉 하얀 거라고 불렸다. 주인공 2, 이름은 밝혀진 게 없지만 쭉 하얀 거. 하얀 거. 옆과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십자가 목걸이를 쓰고 있다. 남자, 주인공의 삶을 조져버린 장본인. 그렇지만 자세한 설정은 본 게임엔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의 친구, 주인공의 삶을 조져버린 장본인의 친구. 얘도 나쁜 놈이다. 혼나야 돼! 남자, 주인공의 삶을 조져버린 장본인. 목걸이 쓰고 있는 버전. 숭숭이 총에 맞은 영혼을 보고 바보 멍청이라 놀린 영혼. 몸이 유연하다. 오케이, 다 됐고요. 짜잘짜잘한 영혼은 여러분들이 직접 클리어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네요.
저도 게임을 만들다가 뇌가 꼬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임이네. 급조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 제작 기간 한 달이라니.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면 잘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요? 파인애플이 사라졌잖아. 파울렘지. 자, 생기 있게 살아있는 너, 내 삶을 망쳐놓고 잘 살고 있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가 아니라 얼라이브라는 쪽으로 게임이었고요. 재밌었네요. 마무리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너무 배드 엔딩이다. 제기랄. 왜 다른 엔딩 없어?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